올해는 2월 29일이 있는 해입니다. 이날은 4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는데요. 2월 29일이 있는 해를 윤년, 29일을 윤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월 29일은 왜 4년에 한 번씩만 있을까요? 29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달은 또 무엇일까요? 2월 29일이 있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즉 1년이 약 365.2421로 하루 24시간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거의 하루가 모자라기 때문에 4년마다 하루를 보태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윤일입니다. 만약 윤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날짜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달력과 계절은 점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난다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상황이 되죠. 그럼 4년마다 윤일이 있는 것이 완벽한 해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은 365.251이 아니라 365.2421이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윤일이 보태지면서 조금씩 시간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먼 훗날에는 이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29일이 없는 해가 필요해집니다.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400년 동안 97번의 윤일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100년, 2200년, 2300년이 되는 해에는 윤일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윤달은 무엇일까요? 윤달은 음력에서 쓰는 말인데요. 음력에는 윤년이나 윤일이 없고 2, 3년 만에 통째로 한 달을 보태는 윤달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2월 29일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와 지구의 자전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추가해주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윤일이라고 부르고 윤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합니다.